죄송합니다. 네. 여러분 놀라셨죠? 네. 갑자기 꺼졌어요.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지금 잠깐만요. 다시 방에 들어가야 돼서. 어 근데 지금 네. 아무도 안 오늘 안 들어왔어. 어. 아 됐다. 네 됐어요. 여기가 지금 지하라서요. 이게 터치를 네. 잘못 눌렀죠? 이게 중간에 이거 필터를 바꾸면 종료가 되나? 아니야 아니, 그런 거 아닐 거.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그랬는데. 혁진이 아까 인사한 거 했으니까 인사 해주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오늘 쇼케이스 앞두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? 어 오늘 저번에 이제 오사카에서도 했고 이제 두 번째 도쿄잖아요. 네. 뭔가 한번 해봤으니까 더 멋있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번 워리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노래 어때요? 여러분 이제 그 음원 발매가 아 발표가 됐나? 아 오늘 발매일이다. 오늘 발매일이다. 발매일이어서 그 여러분 혹시 뭐 그 SNS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지금 시부야에 있는 타워 레코드에는 막 저희 사진 엄청 크게 막 걸려 있고 네. 막 그래요. 그래서 저희도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기분 되게 좋고 막 그랬거든요. 거기 사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. 굉장히 기쁩니다. 와 오늘 또 발매일이네요. 네. 두근두근합니다. 저희 워리어 이번 두 번째 싱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노래 진짜 수록곡들도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. 또 여름이랑 또 잘 어울리는 노래들을 골라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. 청자켓에서만 있나 봐. 네, 네 맞아요. 네. 저희가 완전 빽빽 쉬워가지고 네, 너무 더워서 제가 쇼케이스 때만 입는 걸로 정했습니다. 사실 이거 청자켓 이거 입으면 그냥 뭐 거의 찜질방에서 공연한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네, 저희 이번 아,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무가 격합니다 여러분. 격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 헐벗은 상태로 춤을 추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번 이건 좀 두껍죠? 네. 김유미님이 오늘 쇼케이스 다치지 말고 조심히 재밌게 잘 놀다오러 네. 가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와 계속 멈추나 봐요. 100% 움직여! 라고 하시는 저희 움직이고 있어요. 네, 움직여. 이게 많이 끊기나 봐. 좀 끊기나 봐요. 네. 여기가 보고 싶어요. 국내 콘서트도 기다리고 있어요. 아 맞아요. 저희 단독 콘서트가 네. 공지가 됐죠. 네. 29일인가요? 네. 29일 2시에 네. 네.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. 네. 많이 오셔서 저희 100% 네. 응원해 주시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 T.O.P의 패밀리들 다 같이 공연도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거기도 많이 와주셔서 저희 100%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거의 국내 단독 콘서트가 거의 3년 만이죠? 네. 거의 3년 지난 것 같은데 더 지났나? 네. 그래서 오랜만에 네. 콘서트에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리고 패밀리 콘서트라는 형식이 저희가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약간 좀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무대를 꾸며볼까 회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. 지금 가니까 기다려 막 하시네요. 지금 빨리 오세요. 지금 아, 이제 곧 시작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? 빨리 오세요. 네, 저희가 그럼 또 평일이니까 아무래도 일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. 네. 빨리 오셔야 돼요. 저희는 7시 정각에 딱 시작합니다. 지금 벌써 객석에 예. 팬분들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. 네,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오셔야 돼요. 네. 빨리 오세요.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약간 긴장이 되긴 하네요. 네. 아까 리허설 때도 무대가 또 크고 또 리허설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막 체크하는 맞아요. 중간에서도 약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점검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그 공연장도 크고 저희를 이게 무료다 보니까 저희를 한 번쯤 궁금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에 무료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 좀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그 리허설하면서도 음량이라던가 이런 무대의 위치라든가 동선이라던가 굉장히 좀 완벽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히려 수록곡 다 들어봤는데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아, 네. 벌써 다 들어보셨나요? 네, 네 어제 타워레코드에 먼저 나왔으신 CD로 먼저 들어보셨던 거 같아요. 그 자켓 사진 보고서는 어땠어요? 멋있었네요. 다 사진 잘 나왔죠? 네, 다 멋있었던데. 왜요? 아, 저 피자를 먹고 귀엽던데. 네, 그렇게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
아, 촬영장 때요? 네, 촬영장 때. 아. 앨범 자켓도 뭔가 네. 이렇게. 저 빼고 다 먹는 거였죠? 그랬네요. 소품. 네. 저 젤리. 젤리. 형은? 마시멜로. 우유. 피자. 저 카르피스요. 카르피스. 아, 카르피스. 쿨피스. 제가 피자.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근데 지금 또 남은 준비